네, 국내 지수 상황 잠깐 좀 섹터별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경기 아직 안 꺾였다고 미국은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국은 걱정이 태산이죠. 예. 우선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원유 가격이라던가, 예, 경기가 지금 수출에 지금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자, 코덱스 에너지 화학이 최근에 10월부터 계속 하락했어요. 자, 그런데 실적치가 나쁘냐? 아니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피크아웃이라고 하죠. 이게 최고를 찍고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요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고요. KRX 바이오. 바이오는 진짜, 자, 그냥 급락했어요. 여기서 그냥 바로 내리꽂아갖고 지금 뭐 오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살아나는 분위기고요. 2차 전지 테마도 그렇게 잘 나가던 분야인데 주춤했죠. 이렇게 주춤, 갑자기 주춤, 주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보면 요 박스권에서 지금 내려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세 가지 영역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2020년도에 굉장히 잘 나갔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날라갔던 영역이 결국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섹터 보면 메타버스 타고서 네, 게임주 엄청 올랐죠. 근데 또 갑자기 11월 21일을 기점으로 이때부터 삼성전자가 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냥 바로 내리 꽂고 있어요. 반도체가 그동안 꾸물꾸물 오르다가 여기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11월 21일을 딱 기점 거의 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도주가 변경됐다 저희가 그러지만 이거는 주도주가 변경됐다기보다는 흐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기존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섹터들을 이제 좀 털어내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 가격 조정을 시키면서 이익 실현을 하고 예, 다른 영역으로 가겠죠. 2020년 카카오 네이버 때문에 날아다녔던 소프트웨어도 결국은 예,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하락의 영향을 받기는 했는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바는 이 부분이에요. 자, 2010, 요거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12월 17일. 네. 상승 분야들 보면 자, 제약, 케미칼, 화학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뭐 페인트, 화학 쪽. 그다음에 SK 케미칼은 위쪽에 있었고 일촌화학. 그래서 옛날에 당장 한달 전에만 해도 정말 못 가던 영역들이 갑자기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이랑 제약이 지금 굉장히 큰 호재가 있나요? 아니, 사실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겠죠. 그동안 많이 조정받아서 떨어진 것들이 올라가고 많이 올랐던 것들은 예, 거꾸로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을 보실 때 시청자님들이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는데 좋은 종목이 반드시 계속 오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흐름이 있고요. 코스피를 봤을 때 그나마 좀 지금 다행스러운 게 추세선이 이렇게 보시면 하락 추세선이 있거든요. 이거를 반등을 해서 뚫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켜나가든가 상승하면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밑으로 하락하면, 근데 하락할 것 같지, 거래량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지금 거래량이 너무 작아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다. 요 부분에선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으니까 12월, 1월 우리는 한국 지수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은 저평가 우량주에 집중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저희 우량주 라면스프 MP를 보면 12월 15일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 550 정도까지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수가 많이 오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수익률은 0.37. 이노텍, 기아, 메커리 인프라 올랐죠. 삼성전자 올랐고. 종목 변경을 제가 중간에 두세 번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거예요. 지수가 12월부터 11월, 12월 안 좋았잖아요. 계속 내려왔고, 뭐 중간에 조금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랬는데도, 계좌를 플러스로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거는 종목을 잘 조절을 하고 비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7일은 어떻게 됐죠? 예, 1.2로 올라갔는데, 높은 수익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또 LG이노텍 또 그 이익 실현했고요. HMM도 다시 올라가고 있죠. 저희가 제가 새로 집어넣었던 종목. 기아도 예, 다시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 뭐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에서 중요한 건 장기 투자 좋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데 계좌 두 개로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장기 투자할 계좌, 하나는 좀 6개월 정도로 네, 꾸준히 수익 낼 계좌. 그래서 2021년 11월부터 보면 평전 600 정도. 근데 실제 사고 팔고 하면 400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두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저는 예, 29만 4천 원. 자, 400만 원 투자해서 예, 30만 원 벌면 수익률 요거거든요. 4.67. 예,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락 구간에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주식 관리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고서 에라 모르겠다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제가 9월부터 9월 샘플 계좌 200만원 시작했을 때부터 평전을 좀 대충 계산해 봤더니 400만원이거든요. 예, 평전이 400인데 그때 9월 10월 때 25만원 벌었고 그때 장이 지금보다 좋았잖아요. 예, 조금 올라갈 때라 적은 금액으로도 수익이 더 났고 지금은 더 키웠는데도 수익은 좀 적지만 마이너스 20%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10%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오히려 마이너스 5, 6% 지수가 내려간 상황에서도 저희 계좌는 예, 13.5% 정도 수익이 실현됐으니까 여러분 2022년도에는 지수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있고요. 미국 주식이 높은 건 사실이니까 조심하되 너무 겁은 내지 마십시오. 경기선행지수 안 꺾였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너무 예, 심리적으로 지지 마세요. 떨어지면 적립식 분할 매수 하시면 되고요. 예, 채권이나 인버스 사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기 투자와 자금은 ETF와 변액이 훨씬 유리해요. 이렇게 변동성 큰 주식은 좀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저처럼 수익 나면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되게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길게 가실 것들은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에 맡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국내 주식은 절대 사서 묻어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미국 주식은 사서 묻어두는 게 훨씬 성과가 좋거든요. 예, 우상향 장기 우상향 하니까 국내는 그게 아직은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명심하시고 올해 연말 예. 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